반대로 딱 봤는데 잘하는 것 같은데 뭐 특히 못하는 건 없어. 근데 좀 애매하네요. 막 이렇게 반응 나오면은 그거는. 선수들이 팀에서 받는 훈련 외에 따로 뭐 주말이라든지 시간을 내서 레슨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건 선택의 영역이에요.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, 안 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그냥 부모님의 선택의 영역이에요. 근데 대신에 같은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라면 레슨을 하는 친구가 더 잘할 수밖에 없겠죠. 제대로 배운다는 가정 하에. 그렇다면 무조건 레슨을 해야 되냐?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저기 부모님들이 항상 너무 이렇게 교육열이 너무 높아가지고 조기교육, 막 조기교육 하잖아요. 근데 축구도 지금 조기교육이 엄청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그걸 나쁘다라기보다는 배워도 좀 그때 배워야 되는 게 있거든요.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되는 게 있고 또 중학교 때 가서 또 해야 되는 게 있고 있는데 너무 조기교육을 하다 보니 그 나이대에 안 맞는 훈련들을 많이 해요. 초등학생 어린 선수.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뭐 3학년인데 계단을 뛴다던가 예를 들자면 뭐 물론 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건 좀 아니라고 보니까 그잖아요. 뭐 공 가지고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래서 저는 조기 교육도 좋은데 그거보단 적기 교육을 시켜야 된다. 어린 나이 때는 최대한 볼 감각이 좋아야 되니까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고 좀 기본기를 충실하게 가르쳐 주는 레슨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네,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적기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초, 중, 고 각 단계별로 중요시 되어야 할 훈련 같은 거. 초등학교 때는 무조건 기본기. 무조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좀 기본기를 저는 생각을 해요. 물론 그게 기본기가 너무 완벽하고 너무 센스가 좋고 그런 애들은 이제 다른 훈련도 하긴 해야겠지만 일단은 초등학생 때는 성장을 많이 해야 되니까는 뭐 몸에 크게 무리가 가는 훈련 말고 그냥 기본기, 공 가지고 하는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학교에 가서는 이제 좀 자기만의 특화된 기술이나 개인 전술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좁은 공간에서 풀어 나오는 뭐 탈압박 능력 막 이런 거 아니면은 동료들을 이용하는 훈련 뭐 개인 전술 같은 거 부분 전술 이런 걸 해야 된다고 보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자기만의 그런 특장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자기만의 장점, 특기. 내가 선수로서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려면 내가 키가 막 185, 막 90 돼요. 그러면 나는 헤딩. 헤딩만 잘해도 나는 성공한다고 봐요. 대신에 그 특장점이 없으면은 거기에서 멈춰요, 성장이. 그래서 프로를 못 가요. 근데 그 고만고만한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. 그때 가면 거기에서 누가 더 장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성인 무대에 가서 살아남냐 못 살아남냐 그 차이거든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는 이제 자기만의 좀 장점을 살려야 된다. 그러려면 메타인지가 돼야 돼.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고 이거를 내가 인지를 해야 되니까. 쉽게 얘기해서 누가 봐도 수돈이는 참 저걸 잘해. 쟤는 수돈이는 참 슈팅을 잘하네 라고 얘기를 나올 정도로 장점이 있어야 된다. 반대로 딱 봤는데 잘하는 것 같은데 뭐 특히 못하는 건 없어. 근데 좀 애매하네요. 막 이렇게 반응 나오면은 그거는. 근데 대부분의 선수들이 그렇거든요. 다 비슷비슷해. 누가 잘하냐 못하냐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얘는 이걸 잘해 라고 할 정도로 자기만의 장점이 필요해요. 결국에는 그런 선수들이 프로를 가요. 부상도 되게 어떻게 보면 축구하면서 중요한 것 같아요. 유리몸이라고 하는 선수들이 있고 웬만하면 정말 안 다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. 그런 선수들의 좀 차이점이 이거는 그냥 내 주관적인 생각인데 좀 덜 다치는 선수들은 내가 뭐 좀 공이나 상대방하고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느끼지가 않아요. 그래서 오히려 이제 딱 부딪혀줄 때 부딪혀주고 뺄 때 빼고 이거를 이제 타이밍을 잘 아는데 잘 다치는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런 이걸 여기서 내가 같이 부딪혀줘야 된다 아니면 빼줘야 된다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왜 다치는 선수들이 왜 또 다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무릎이 다쳤어요. 그러면은 치료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활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복귀를 해서 정해진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다쳤어요. 재활을 해야 되는데 못해. 왜? 나 게임 뛰어야 되거든 지금. 게임 뛰어야 되거든. 그죠? 네, 잘 볼까. 나도 그렇지만 팀에서도 그걸 원하고 야 너 괜찮아 그러면은 당연히 아픈데요 라고 말하기 못하잖아. 할 수 있다고. 그리고 그냥 테이핑 감고 그냥 나가서 게임 뛴다고요. 그러면은 첫 번째로 잘못되어 있는 게 경기력이 안 나와. 왜? 아프니까. 그러다 보면 팀 그 결과가 안 좋죠. 그러면은 나한테도 마이너스, 우리 팀에도 마이너스. 그러면은 그건 내 책임이야. 만약에 감독님이 나한테 뛰라 그랬어요. 그래도 내 책임이라고. 왜? 내가 얘기했었어야지.
나 못 뛰겠다. 나는 치료를 더 해야 된다. 근데 아직까지 선수들이 이런 걸 많이 못 하는데 만약에 무릎이 다쳤어요. 근데 뭐 그 다음엔 발목이 다쳤대. 그러면 이건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다치냐? 나 이쪽 무릎이 다쳤어요. 여기를 아픈 상태에서 이걸 절고 뛴단 말이에요. 그러면 당연히 여기 발목에 무리가 가겠어요, 가겠어요. 왜? 여기 힘이 없으니까. 여기 힘이 더 들어가죠. 여기 발목이 아파요. 또 쉬어. 그러면 또 여기 아프니까는 또 여기에. 그럼 또 여기 발목, 허리 그냥 다 아픈 거예요. 그러니까 유리몸이 왜 다치냐면. 다치고 나서 치료, 재활 이거를 제대로 안 하고 다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. 부상을 당하면 선수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조급한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. 부상을 당했을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한 달 쉬면 깨끗하게 낫고 훈련할 수 있는 거를 질질 끌다가 1년 쉰다 그렇게 하고 싶냐? 그냥 한 달 푹 쉬어라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 복귀했을 때 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날 거다. 아, 내가 쉬길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라 건강하게 복귀를 한다면.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거를 치료를 제대로 안 하고 계속 질질 끌다가 나중에 크게 다치면은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후회를 하실 수도 있다.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경기를 뛰어야 돼. 막 뛰고 싶어. 근데 만약에 내가 경기를 안 뛴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? 길게 봤을 때는 아무런 그게 없다고요. 지금 중학교 때 분명히 그랬던 적이 있을 건데 기억나요? 안 나요. 진짜 멀리 내가 미래에 가서 한 몇 년 있다가 가서 돌이켜 봤을 때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지. 그런 것들이 몇 달 뭐 한두 달 쉬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무것도 뭐 1년 2년 쉬는 거는 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진짜 큰 부상 아니고서는 뭐 한두 달 안에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재활을 잘해야죠. 치료 재활 빨리 복귀하고 싶으면 재활을 치료 재활을 잘 하고 그러면 빨리 나와서 복귀할 수 있으니까.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좀 쿨브리즈님이 생각하시는 부모님의 필요한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. 부모님들은 절대 아이들한테 코칭을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애들이 훈련을 열심히 안 해 아니면 되게 게을러 뭐 그런 거 가지고 좀 태도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교육은 당연히 해야죠. 지도자보다 먼저 부모님이 그거는 해야 되는데 축구에 대해서 만약에 코칭을 한다 그거는 아이들이 느꼈을 때는 되게 반감이 올 수밖에 없다. 사춘기 같은 거 오면 막 숨기려고 하고 대화 같은 것도 부모님이랑 잘 안 하려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. 이럴 때 좀 부모님이 소통해야 잘 할 수 있는 그래도 축구하는 애들이 그나마 사춘기를 좀 잘 극복을 할 수 있는 게 축구라는 이 매개체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그 부모님들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냐 아이들을 좀 그런 것 같아요. 좀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하다 보니까 좀 고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애들이 좀 안쓰러우니까는 부모님들이 다 해줘.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준다고. 심지어는 뭐 물도 먹여주고 막 축구화끈도 묶어주고 다 해줘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친구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아무것도 못해요. 그래서 난 초등학생들 뭐 3학년, 4학년만 돼도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해라. 뭐 축구화 들고 다니는 거, 물 들고 다니는 거.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, 그죠? 근데 그 부모님이 해줄 이유가 없는 거지.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 당연히 부모님이 힘이 돼주고 위로를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강하게 뭐라고 해서라도 아이들의 태도나 이런 걸 좀 잡아줘야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좀 쿨브리즈님은 학업의 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그거는 당연히 내가 축구선수이기 전에 학생이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솔직한 내 생각은 결국에는 그게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필요한 공부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런 공부도 좋지만 좀 축구하나 선수들이 좀 책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. 왜냐면 이제 책을 이제 많이 읽다 보면 이렇게 문해력이 좋아지거든요. 그런 능력이 좋아지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럼 책을 많이 읽고 그런 생각 좀 하고 그러다 보면은 네, 축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. 유명한 선수들 책 읽고 따라가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럼요, 그럼요. 저희 세대는 막 운동장 시합하러 갈 때 다 이제 핸드폰으로 경기 전에 자기 롤모델 선수들 하이라이트 막 보고 요즘에도 그렇게 많이.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저한테 막 그런 질문도 해요. 뭐 집중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다 집중력이 있어요. 집중력이 없으면은 밥을 못 먹어. 밥이 막 눈으로 들어가 코로 들어갈 거야. 집중력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왜 집중을 못하냐면 집중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뺏긴 거야. 다른 데 훈련을 하는데 여기 집중을 못해. 그러면 내가 그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럼 그 다른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지. 예를 들어서 뭐 한 시간 동안 내가 유튜브 보고 재밌다 이거 유튜브 먹방 보다가 그러고 나서 운동 나가. 집중이 될까요? 안 돼요. 왜?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르거든. 내가 생각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계속 보고 나왔으니까는 그 생각이 나는 거야.
아까 그렇게 시합하기 전에 그거 봤다 그랬잖아요. 롤모델 영상 보고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무의식적으로 경기장에서 그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. 자기도 모르지만 모를 거예요. 뭐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는 실력이 늘었을 거고 그러니까는 연대에 갈 수 있었던 거고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축구 선수를 꿈꾸는 어린 유소년 선수들과 같이 나가는 학부모님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좀 그러니까 축구를 어차피 시켰으면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길게 보고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셔라. 그러니까 오늘 뭐 경기가 뛰었는데 못 뛰었어요. 그러면 막 집안 분위기까지 안 좋아져 봐. 근데 왜 집안 분위기가 이 친구 하나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냐는 거죠. 경기 뛰다 보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오늘 못했으면 내일 잘하면 돼 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그 작은 거에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그 너무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마셔라. 좀 잘했다고 해서 막 아 우리 아들 최고야 막 어깨 올라가 있고 이럴 필요도 없는 거고 좀 못했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길게 축구를 계속 시킨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부모님들 정신 건강에도 좋고 아이들도 조금 더 평탄하게 갈 수 있으니까